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일광역은 아니었고 이목을 끄는 외모가 일단 아니어서 배우 코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은정 작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친구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에피소드를 한편 그리다 보니 쌓여서 책으로 한 권 나오게 됐습니다. 대학교 합격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이제 단체로 숙소를 갔는데 그중 한 명이 제재였어요. 저에 대한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코가 저의 옆자리에 앉게 됐었어요.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되게 귀엽고 순진하고 생각도 올바라서 그때부터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코코가 처음에 청각장애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를 나눌 때 코코가 제 얼굴을 계속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날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에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코가 습관이더라고요. 아니요. 제 일광역은 아니었고 이목을 끄는 외모가 일단 아니어서 배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인사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활짝 웃으시고 말도 저한테 되게 잘 들리게 말을 해주니까 뭐지? 하고 호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동안 문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묘하게 그런 점을 타고 있었다.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 달이 넘도록 고백을 안 하니까 유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코코가 생각했을 때 좀 답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천천히 다가갔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로선 최선의 스피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우절 4월 1일에 한번 떠봤어요. 나는 남자의 친구의 이름을 프로필명에다 올려놓고 걔랑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대요. 마치 사귀기 시작한 것처럼. 그랬더니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안 그래도 좀 유심히 보던 남자 둘 중에 한 명인데 그 아이랑 사귄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당황했죠.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게 거짓말이었었고 그래서 저도 안도함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채팅으로 고백하는 걸 저는 최악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코코님이 만우절날에 저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찌질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총 10년 동안 만났습니다. 20대의 전부를 함께 했어요. 저를 잊혀내기보다는 저를 감싸주는 그 넓은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남자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사람이 모든 게 다 밝을 순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이 있는데 이제 은정님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인간 불신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다. 세상에는 끝까지 보듬어 주고 평생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이기도 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보통은 잘 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빠르게 성장해서 정말 멋진 타워팰리스 집을 사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현실은 이제 겨우 먹고 살 걱정만 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오는 스타트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포즈를 못했었어요. 본인도 아는 거죠. 제가 경제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아직 회사는 진행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슬쩍 떠보셨더니 막서방이라면은 언젠간 잘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시고 죄송스러운 마음 표현 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밀어주시니까 그러면은 그냥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 볼까 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20대 인생을 뭔가 정리로 남기고 싶었던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싶었고 우리 이렇게 연애했습니다 라고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보통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만나면 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겠지? 뭐 눈물 나는 이야기겠지? 뭔가 기대하는 뻔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남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 똑같이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로 뭐 각자 상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 하나 보통의 연애라고 느껴졌습니다. 책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고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꿈을 잃지 말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로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이해해주면서 재밌는 대화도 이어나가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오글거리네요.